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좀 사회생활, 인생 토크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저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지만 그래도 저는 회사생활, 스타트업 생활,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지금은 사업까지 하면서 어찌 보면 제 또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최근에 사회 초년생 우리 여자 후배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이런 건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바로 사회생활할 때 은근히 이미지에 확 영향을 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생각 없이 혹은 습관처럼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저 그거 안 해봤는데, 안 해봤다. 사실이죠.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당황하니까 사람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안 해봤다라는 게 동료나 상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나? 혹은 하기 싫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저 그거 안 해봤는데 점점점 이라고 말을 흐리게 될 경우에는 혼잣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 좀 자신 없어 보이는 걸 떠나서 능력 부족, 더 나아가서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게 된다면 뒤에 설명을 꼭 붙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업무는 처음이라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맡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아보고 처리해보겠습니다. 해당 업무는 제가 처음이지만 도움을 구하면서 진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는다면 제가 그 업무는 처음이기도 하고 시일이 걸릴 것 같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거절 의사를 차라리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계획과 의지를 표현해 준다면 그 업무가 설사 처음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능력 없어 보이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팀 업무에 문제가 생겼거나 압박이나 긴장이 심한 분위기일 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우리 편하게 합시다, 안 될 수도 있죠 뭐, 삐빕, 이런 말은 사실 남들이 정말 말해주지 않는 건데요, 사회생활할 때 좀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런 말을 허허허 웃으면서 한다? 오마이갓.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남녀의 차이점을 조금은 느꼈습니다.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힘들거나 긴장된 분위기에 처해지면 뭐 편하게 합시다, 부담 갖지 마요 라는 말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방금까지는 실수였고 앞으로 제대로 해봅시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실망한 기분을 위로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는 거죠. 동기부여 그리고 목적 달성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속상한 분위기, 감정을 풀고 뭔가를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마치 친구가 무언가를 망쳤을 때 혹은 우리가 친구가 뭐 연애하다가 이별했을 때 아휴 그냥 똥차야 그럴 수도 있지 뭐, 편하게 생각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휴 뭐 그런 일도 있지,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식으로 감정적인 합리화를 하는 멘트를 업무를 할 때도 종종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업무나 사회생활에서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동료 혹은 상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라니, 본인은 열심히 안 하고 있나? 이 사람은 제대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웃으면서 말한 건데 본인의 노력과 이미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무언가 분위기도 풀고 싶고 동기부여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건설적인 표현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뼈 아프고 아쉽지만 이걸 계기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힘내봐요. 세 번째, 웃음 버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사회초년생 여자 후배님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업무를 하거나 특히 발표를 할 때 뭔가 빠뜨리거나 혹은 실수를 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거였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당황해도 웃고, 실수해도 웃고, 누가 말하면 웃고,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이고 싹싹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에서 웃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본인 스스로 웃으면서 뭉개면서 넘어가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실없이 웃는 사람 보면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진짜 행복하고 좋아서 웃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사회생활할 때 잘 웃는 사람을 보면 겉으로 성격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이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네, 심할 경우에는 솔직하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이 사실은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여자지만 여자들이 밝고 잘 웃는 게 매력적이다 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웃으면 밝아 보이고, 여러분 연애할 때도 남자친구가 아, 너는 참 잘 웃어서 좋아, 예뻐 보여 라는 말을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생활이라는 거. 사회생활에서 높이 평가받는 사람은 웃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 쌓아나가야 한다는 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사회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고 싶은 영상 그리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